자, 그 다음에 밸브 배열에 따른 분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? 네 가지가 있다. 차량을 쓰기 위해, 차량을, 차체를 띄우기 위해 쓰는 장비를 뭐라고 한댔어요? 리프트라고 한댔죠. LIFT. 똑같네. LIFT. 그 단어,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. L형, I형, F형, T형. 그래서 리프트라고 외우세요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고, 아닌 것 하나 골라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, I 헤드형 보세요. I 헤드형.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,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전부 어디 들어가 있는데, 연소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. 보세요. 자, 이 그림이지. 실제. 자, 이렇게. 이렇게 연소실이 있을 때,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럼 얘를, 헤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, 뒤집어서 보면 어디에? 이 연소실 안에 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다 들어가는 구조죠.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서 보면 그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.